싱글백 스킨스예요. 예. 예. 싱글백입니다. 예. 아우, 귀여워라. 아, 안녕하세요, 형. 싱글백. 안녕하세요. 자, 머리랑 꼬리랑 똑같이 생겼죠. 예. 그래서, 예. 호주에 있는 싱글, 기존에 싱글백 스킨크라는 종이 있어요. 거기서도 또 갈려요. 싱글백에서 또 갈리는데, 얘는 아스퍼라는, 예. 로컬을 가지고 있는 애고, 예. 아. 얘들은 다 먹어요. 얘들은 개 사료, 고양이 사료. 싱글백 자체들이 다 먹어. 이건 얘만 먹는 게 아니고 싱글백 애들은 개 사료, 개 사료, 고양이 사료. 그리고 뭐 바나나도 먹고요. 사실상 짬치네도 돼. 아 맞아요. 호주 주유소 화단에 있는 거 아니야? 호주에는 뒷마당이 있어요. 정말 슬프게도 호주에선 뒷마당이 있습니다. 근데 호주는 동물 반출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쟤는 관리비 얼마 들어가? 얘는 진짜 얼마 안 들어가. 얘는 들어간 일이 없어요. 먹는 것도 개사료, 고양이사료 이런 거 먹기 때문에. 개사료가 좀 더 낫지. 고양이사료는 아무래도 단백질 위주이기 때문에. 야채도 먹고. 제일 좋은 게 개사료만 줘도 돼요. 진짜 개사료가 다 그 종합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개사료만 줘도 돼요, 쟤들은. 근데 쟤들이 좋아하는 음식 막 곤충도 다 먹어. 진짜 다 먹어. 곤충도 먹고 다 먹어요, 쟤들은. 얘가 수컷이냐 암컷이 아닌지 잘 몰라요. 성별 구분이 안 되는데 암컷이면 대박친 거예요, 이거. 암컷이면 대박친 거예요. 수컷이 뭐야? 씨만 받으면 되거든요? 아, 새끼 나면 난리 나. 그렇지. 그리고 싱글백 같은 경우는 한 번 짝지어지면 다른 종이랑, 예, 교배를 안 해요. 얘들 같은 경우는 부부, 부부가 한번 짝지어지면 다른 종이랑 교배를 안 합니다. 다른 애들이랑. 순결을 지키는 애들이에요. 사람보다 나은 애들이지. 블루텅이라는 이유가 또 혀를 내밀면 파란색입니다. 내밀어봐. 또 안 내미네. 처음에서 무서웠죠. 안녕하세요. 낼름 해봐. 낼름 또해요. 낼름 또 해봐. 오케이. 자 들어가. 맛있죠요. 한 마리 더 줄까요? 여기 있잖아 여기. 왔다. 앙! 야 물에 들어갔다. 어우 잘 먹어요. 먹었나 본데. 아직 못 먹었다. 먹어 빨리. 뭐해? 멍청하네. 자, 맛있죠요. 아니 왜 멍청해? 자, 얘들은 괴물이기 때문에 예, 얘들은 10마리, 20마리가 좀 먹어요. 다리 나온 거 보이시죠? 밥 주는 줄 알고 나오지 말고 뒤지시면 저기 못 만져요. 나오지 말고. 성공해야 된다. 나 적고 해야 돼. 새우 좀 바꾸려고 해. 딴 걸로. 자, 뭐. 됐어. 아, 귀찮아, 새끼. 너무 힘들어. 기다려! 나오지 마! 나오지 마! 아이, 이거 무지 말고, 새끼야. 무지 말고, 새끼야. 아이, 나오지 마! 나오지 마! 아이, 나, 씨발, 새끼. 들어가, 이 새끼야! 아, 이거 손 먹는 거 아니야? 들어가! 얘가 성격이 존나 나빠. 얘는 좀 나. 자, 이거 물고 있는 동안. 야, 귀뚜라미! 이봐, 이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뭐라, 이거. 얘 빨리 들어와야지. 뛰어, 점프해야지. 빨리 와, 먹지, 빨리 와, 빨리 먹지. 그렇지, 그렇지. 들어가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자, 들어가면 들어가면 쭉 들어가. 그렇지. 넌 밥 안 먹냐? 뭐 임마? 밥 먹어봐. 밥 있다. 뭐? 잘 와. 저 찐따라 고생 밖에 있어. 너무 찌다같이 있잖아. 밥 먹으라니. 야, 글로 가면 너 맞는다. 너 무조건 맞는다. 야, 가. 안 된다. 가. 맞는다. 맞는다. 아, 씨발. 맞는다니까, 새끼야. 그 괜히 가지고 씨발 물리고 개새끼야. 그걸 왜 가, 새끼야? 물린다니까! 아, 그걸로 왜 가! 밖에 많잖아, 새끼야. 또 물렸네, 병신 새끼, 저거. 얘, 찐따라 먹어. 얘 맞네. 먹어. 걔네가 좀 물리고, 불려줘야겠어. 이게 더, 지금 아직 무슨 힘이 약해가지고, 그렇게 안 가가지고,
아직 뭐 아직 다치거나 먹는 건 좀 뭐 적은데 이게 더 크면 이거 난리나. 안 돼, 안 돼. 이게 먹게 놔둬. 아, 안 돼, 안 돼. 먹게 놔둬, 먹게 놔둬. 먹게 놔둬, 먹게 놔둬.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아, 먹게 놔둬. 들어와. 너무 큰가 봐. 빨리 먹어. 안 돼, 저. 됐어? 싸워라! 야, 뭐? 아, 또 문다. 이 새끼 밥 먹을 때만 존나 싸워. 평소에 안 물거든, 서로? 자기 공안 있어가 안 무는데, 밥 먹을 때만 존나 싸워. 이 새끼 존나 물어. 얘는 저 안 무는데. 얘 찌다같이 누워있는 거 봐. 불쌍하지도 않냐, 들어가. 안 해. 이쯤 새끼, 어? 나로 불러온다! 개새끼야, 그만해. 나로 다 처리하게 만든다. 자, 2차 간다. 자, 턴다. 한 번 더 털어요. 이거 놓치면 난리나요? 놓치면 난리나요? 야, 안 됐다, 씨발! 어디갔어? 뭐라? 너 많은 거 아니냐고요? 얘들 원래 쥐 먹는 애들이에요? 예. 얘들 그만 먹는 거 본 적 없어요. 예. 안 나와요. 통, 얘들 밖에 무서워해. 별로 안 좋아해. 안 나와. 밥 먹었다, 방금. 이거, 가지 말라니까, 이 비용신 새끼. 야, 이거, 이게. 오, 맞짝 간다. 하지 마. 저 뒤에 밥 있잖아. 여위. 아, 저 뒤에 봤잖아. 그래. 싸우지 말고, 또 몰라. 이 새끼, 씨발. 성격 존나 나빠, 얘. 얘가 존나 나빠. 얘는 한 번씩 안 건드는데, 얘가 존나 나빠. 봐봐, 이거 봐. 싸가 존나 없어, 이거. 봐봐, 이거 물라고 하는 거, 개새끼. 아, 얘도 똑똑한 편이에요. 얘도 똑똑한 편이야. 파충류 중에. 이게 핀셋이, 내가 핀셋으로 맨날 먹이를 주니까 이게 먹인 줄 아는 거야. 맨날 이걸로 주니까. 그냥 사바나 모니터입니다. 얼마 안 해요. 얘들은 그냥 귀여워서 들었어. 근데 한 마리는 또 분리를 해야겠어. 이거 너무 싸워가지고. 지금 좀 괜찮은데 더 크면 이제 문제돼요. 이제 절단되고 막 그럴 것 같아가지고. 아직 물은 힘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서. 물론 뭐 상처날 정도는 아닌데. 안 돼. 하지마. 싸우지마. 근데 내일이라도 해야겠다, 이거. 그럼 이걸 누구 주지? 이거를 그럼 블루통을 주고. 싸우지마. 싸우지마. 뭐? 명량 한 마리 저기 있어요. 위쪽에. 보이시죠? 이래? 내려왔네. 어디, 언제 내려왔냐? 밥 먹으러 왔어. 얘는 지금 탈피 중이네요. 자, 뭐라. 달려옵니다. 한 마리 잡았고, 달려갑니다. 뭐해? 달려봐. 기치 아니에요. 기치보다 8배 비싸요. 예. 얘들은 이름이 없어. 학명으로 불러야 돼요. 예, 비주류죠. 예. 이건 참아자. 이건 800만원짜리. 두 마리. 예. 한 3회라고 봐야 돼. 이 사육장도 여기 때문에. 요즘은 더워가지고 이거 일부러 안 틀어주고 있습니다. 스팟. 이 UV비만 틀어주고 있어요. 야, 저 봐라. 위에 안 보이나? 위에 있다. 아이, 서로 뺏어 먹는 안 돼. 누구 도망치네? 뺏어 먹을까봐. 존나 도망쳐요. 발견.
얘기를 발견했습니다. 얼빵하게 떨어졌죠? 나무에서. 아니, 저 있잖아. 여기 있잖아. 누가 먼저 발견하나, 이거? 생각이라 오래 살 수도 있겠다, 얘. 공생해. 방법 없다, 얘. 얘는 왜 이렇게 사진하냐고요? 많이 먹였으니까 사시지. 얘는 지식이 존나 뛰어다녀요. 밥도 줄까봐. 발견했다. 한 마리 발견했어요, 저 위에. 아까 대량으로 준 건데, 지금 안 죽여서 지금 모르죠. 저 위 보이시죠? 귀뚜라미 저기, 돌 있는데. 두 마리 다 대기 타고 있습니다. 움직이면 바로 달려들어요, 이거. 먼저 움직이죠. 벽 타고 움직여요. 벽 타고 가요. 못 잡았나요? 까비. 안 죽었어. 아까도 밥 먹었어. 맞죠? 보여줄까요? 아까도 밥 먹었죠? 그렇죠? 밥 먹었죠? 내일 남은 그랬죠? 꼬리하고 머리가 비슷하게 생겼어. 야생에서는 그 방어수환이 꼬리하고 머리하고 비슷하게 생겨밖에 없기 때문에 꼬리가 뜯긴 애들이 생각보다 야생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안 보이는 거는 머리가 뜯겠다는 거겠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생존법이 50%예요. 아직 좀 새끼야. 아직 큰일 나면 한참 남았어. 맞죠? 많이 먹고 커야죠. 개사료하고 바나나 줄게요. 나중에. 알았죠? 그리고 왜 블루탕이냐? 혀가 파란색이에요. 응? 페인트 사탕 먹었죠? 냈나? 왜 천만 원이냐면 우선 호주 내에서는 뭐 뒷마당에서도 발견된다고 하더라고요. 호주에서는 예, 뒷마당에 발견된 호주 동물이니까 호주 동물은 반입이 안 돼. 얘도 비싼 이유가 호주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명란이 얘들도 비싼 이유가 호주 동물이기 때문이고 얘도 비싼 이유가 호주 동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느 정도 한도 높은 동물들은 호주 때문에 난리 났습니다. 에키 모니터예요. 얘들은 얘도 모니터 종류인데 소형 모니터예요. 얘도 호주종인데 가격이 좀 싸졌어요. 옛날엔 뭐 몇천만 원까지 갔다고 하던데 번식이 잘 돼서 그런지 뭔지 몰라도 가격이 좀 많이 싸진 종이고요. 몇백만 원까지 갔다고 하는 애들인데 한 35 정도 에키 모니터 잘 먹죠? 나오지 말고 나오지 말고 그래서 밥 먹어야지. 왜 나오나? 문제 문단 거네. 얘들은 또 얘들은 얘들이랑 다르게 안 싸우는 게 얘들은 약간 사회성이 있는 종이라서 모니터 중에서도 사회성이 좀 있는 애들이랑 다 안 싸워요. 친구처럼 지내요. 서로 싸우고 밥 먹을 때도 안 싸워요. 알았어 몰랐어. 얘들은 그렇게 크게 안 커요. 얘들은 애키라고 한 60? 50? 그까지? 예. 60, 50 정도까지 큽니다. 예. 뭐 새끼야. 뭐? 밥 둘라고? 싫어도 안 줘. 많이 먹으면 안 돼. 자, 이제. 자, 빨리. 너도 자. 둘이 암수기 때문에 언젠가 기대해 볼 만하겠죠.